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용 네. 그림이라든지 네. 뭐 몸에 용 문신이 있으면 네. 별로 안 좋다 네. 이런 썰이 있어요. 썰이 있는데 썰 네. 네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네, 개인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남자분들 보면 여기서 몇 가지 다 용문신 막 머리에서부터 막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솔직히 미관상으로는 보기 좀 좋지는 않죠. 근데 그 문신이 나는 다 안 좋다고는 할 수는 나는 없다고 봐요. 용이 우리가 부를 상징하잖아. 용의 여의주를 물을 용이 여의주에 우리가 부가 들었다고 옛날부터 그런 설이 있잖아.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 한 분, 용 한 분, 두 용이 이렇게 맛보고 있을 때 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걸 딱 집에 딱 입구에 걸어놓으면 그게 우리가 음기, 집안에는 음기가 많잖아요. 또 근데 그 여의주가 양기로 이렇게 돌려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 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저도 해요. 그리고 또 하라고 싶어. 우리 제갓집들한테 이렇게 좀 수가 진짜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때 하고 제가 좀 가르쳐주는 분들한테 계셔요. 용 이렇게 조금 그림이 있잖아요. 조그만하게. 그걸 프린트해서 뭐 굳이 뭐 안 사도 돼요. 그럴 용 뭐 어디가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프린트해서 내 지갑에나 그 내 몸에 좀 지니고 다녀라. 그러면 그게 내 사고수도 좀 맞고 돈이 좀 빠져나가는 구멍이 좀 덜 빠져나갈 것이고 또 내가 좀 또 예를 들어서 간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. 그런 것만 막아줘도 돈을 부를 수 있는 기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반대예요.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틀리듯이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일단 용 그림이 좋다? 네,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